세계 최초 4D XVR 기업을 만나다 서예지 X 김정현 포스터 공개. 기업을 만나다 포스터 뉴스 1. 서울뉴스 1. 정유진 기자은 세계 최초 4D XVR 영화 기억을 만나다 구범석 감독 가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제작사 바랜손 ENA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VR 콘텐츠 프론티어 프로젝트 선정작품인 기억을 만나다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는 주인공인 서예지와 김정현의 모습이 담겼다. 기억을 만나다는 뮤지션을 꿈꾸지만 무대가 두려운 우진, 김정현과 어디로 튈지 모를 생기 가득한 배우 지망생 연수, 서예지, 삐아릿한 첫사랑을 담았다. 360도 시야각의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VR 기술과 움직임, 바람, 향기 등의 효과를 제공하는 4DX 상영 시스템의 결합으로 탄생한 최초의 영화다. 특히 기억을 만나다는 VR 하면 떠오르는 액션, 호러 등 기존 체험형 도식에서 탈피, 스토리와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감형 VR 콘텐츠로 제작돼 로맨스의 감성을 더욱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화산, 꽃과 함께 변한 4DX VR 로고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20대 동갑내기 배우 서예지와 김정현의 훈훈한 분위기가 따뜻한 봄날, 첫사랑의 아련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언제나 당차고 활기찬 배우 지망생 연수를 맡아 연기 변신에 도전한 서예지와 무대가 두려운 뮤지션 지망생 우진으로 섬세한 감정선을 보여줄 김정현의 풋풋한 모습은 보는 이들을 설레게 한다. 또한 서로 마주하고 있는 두 사람은 실제 커플 못지않은 케미스트리를 뽐낸다. 여기에 첫 사랑, 첫 노래, 손, 닿을 듯 느껴지는 이라는 카피는 영화 속에 들어가 실제로 모든 상황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4DX VR 영화의 남다른 지도를 짐작하게 한다. 한편 영화계 최초의 시도인 기억을 만나다는 실력파 제작진의 합류로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할리우드 특수효과 업계의 선두주자 메타 디지털에서 활약해온 박재욱 VFX 슈퍼바이저와 G/VFX 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로커스 LOCUS 스태프들이 참여해 기대를 더한다. 더불어 충무로를 대표하는 곽형택 감독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으며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호평받은 VR 작품 보화각의 연출자이자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2003, 황금나 침반 2007 등을 통해 할리우드에서 기술감독으로 활동한 구범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관심을 집중시킨다. 오는 31일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개봉. 유진재, 네트, 뉴스 1.